아름다운 문화유산인 남한산성과 잘 계획된 신도시, 도시와 자연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성남. 다양한 풍경과 체험이 가능한 곳인데요. 50년 동안 화각공의 외길을 걸어온 화각장 아버지의 뜻을 이어 그 길을 가고 있는 한기덕 장인을 만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아, 이게 화각공방 바로 여기구나. 오늘의 주인공 한기덕 화각장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기덕 화각장님 맞으시죠? 아, 예, 맞습니다. 예. 아, 근데 지금 하고 계시는 또 작업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지금 화가가 얇게 갈아가지고 자르기 전에 재단하는 선을 지금 그리고 있는 작업 중입니다. 이 화각장이라고 하는 건 전 처음 들어보거든요. 아, 예. 이거 화각장이라는 건 어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떤 걸까요? 아, 예. 그 화각장은 그 우리나라 그 한우 황소뿔, 여기 재료가 지금 한우 황소뿔인데. 아, 이게 지금 황소뿔이에요? 예, 예. 와. 황소뿔인데 원래 이 안에 이제 뼈가 원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한우 황소뿔의 뼈를 처음에 그 도축장에서 가져오면은 뼈를 뽑아낸 다음에 그다음에 이 꼭다리를 이렇게 잘라내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투명한 원형 공간이 되겠죠? 아, 이게 그러면 뿔의 겉이군요. 네, 네, 네. 겉인데 이렇게 꼭대리를 잘라낸 다음에 이 한쪽 측면을 또 다시 잘라내요. 네. 그러고 나면은 이 한쪽 면만 절단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불에서 피게 되면은 쭉 펴지거든요. 평평하게. 어, 그래서 이렇게 얇게 네. 또 이렇게 얇게 가공을 하셔야 되는구나. 맞아요. 지금 이게 이제 원래 쭉 펴져가지고 평평하게 된 거를 얇게 갈아놓은 상태의 이 뿌리거든요. 그럼, 그럼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걸 어디다가 쓰시는 거예요? 어디에 붙이는 거예요? 아, 이거는 여기다 이제 원래는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네. 채색을 한 다음에 이거를 나무에 붙여가지고 우리가 가구나 이런 함이나 이런 것을 이제 붙이게 되는 거예요. 아, 간단히 제가 추측을 하자면은 자개를 붙이듯이 마치 예. 그런 건가요? 대신에 이건 자개는 아. 조개 껍데기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라면. 재료는 다르지만은 맞습니다. 그런 컨셉으로 예. 이것을 또 그 붙여가지고 어떤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군요. 하나 차이가 있다면 자개는 순수한 그 자개 문양을 갖다 붙이는 건데 네. 화각은 여기다가 이제 그림을 그래서 채색을 하다 보니까 색을 어떻게 보면 그림을 붙인다고 보시면 되죠. 어, 여기에다가도 그림도 그릴 예, 수 있고 또 색깔도 입을 수 있나 봐요. 예. 색채는 주로 뭐 어떤 물감을 쓰게 됩니까? 아, 전통적으로 단청알료를 사용해 가지고. 아, 그러니까 요즘에 화학 그 염료가 아니라 예. 옛날에 우리가 어르신들이 조상들이 써오던 그 예. 그 자연 그 맞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름답고 우아한 장식 미술의 극치라 불리는 화각공예. 한국 특유의 각질 공예 기법인데요. 완성 작품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됩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작품을 보기 위해 전시실로 향했습니다. 고도의 집중력과 숙련된 정밀성이 요구되는 화각 공예품 지금 공개합니다.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아, 이 작품은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셨을 때 만든 그 작품인데 그 궁중문물 전시관에 있는 작품을 재현한 작품입니다. 아, 아버님의 작품이시군요. 네네. 아, 그래서 여기 한춘섭 이게 아, 이게 아, 아버님 조남이시구나. 근데 아, 이것만 봐가지고는 제가 아까 이렇게 본 그냥 황소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란 원판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러니까 아까 전에 봤던 그 얇게 네. 그 갈았던 거기에다가 저 문양을 붓으로 그려가지고 그 다음에 그 단청알료로 채색을 한 다음에 이걸 이제 뒤집어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아, 뒤집어서. 네, 그러니까 저 그림이 그 겉에서 보이는 게 아니고 아까 투과된 면 뒤쪽에서 이렇게 비쳐 보이는 거죠. 아, 그래서 아까 그 황소뿔을 가공해 놓은 게 거의 투명하다시피 그렇게 얇게 가공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꺼우면은 색이 잘 이렇게 투명하게 안 나오니까 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거기 있는 거죠.
이건 좀 특이하다. 예, 예. 이 작품은 이제 제가 만든 작품인데. 아, 아버님 작품이 아니고 이제 직접 아, 예. 선생님께서. 맞습니다. 와.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 나무 이런 것은 어디서 다른 데서 이제 만들어서 가져오신 건가요? 아, 아닙니다. 이 목공 작업도 예전에는 이거를 이제 장인분들한테 제작을 의뢰했었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는 이것도 이제 저희 공방에서 거의 제가 직접 다. 그럼 이 화가 공예뿐만이 아니고 직접 이런 목공예까지 하시는군요. 네. 아, 근데 이런 작품은 그냥 보는 목적뿐만이 아니고 직접 요즘 아파트 뭐 응접 세트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원래 이 작품을 제작하게 된 의도 자체도 이제 그런 의도가 이제 다분히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예전에 화각장이라고 하는 작품들은 옛날에 어떤 그런 주거에 맞게 생활하다, 그러니까 생활용품이나 이런 걸 맞게 이제 생활하던 그 용품이었는데 요새는 이제 아파트나 이런 현대적인 구조로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어떤 그런 이제 작품을 만들다 보니까 그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건 이제 거실이나 이런 거에 이렇게 두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야지만 화각공예가 계속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계속 이제 개발을 하고 작품을 새로 디자인하는 거죠. 궁중 가구와 홀리용품으로 사용됐던 화각공예품. 한우 황소뿔에 투명도가 일정하지 않고 얼룩지는 재료 특유의 현상을 활용해 자연스러운 어울림이 작품으로 탄생했는데요. 가구를 작품으로 탄생시킨 건 아무래도 장인의 솜씨 덕분이겠죠. 우선 제가 이렇게 작품을 둘러보다 보니까 아버님 작품이 꽤 많고 또 아버님 작품도 엄청 화려하고 우선 아버님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어떤 분이셨는지. 아버님이요? 그 화각공예밖에 모르시고 그다음에 작품 활동밖에 모르시던. 그럼 아버님께서는 이 화각공예를 어떻게 어떤 연유로 해서 시작하시게 되었을까요? 뭐 어떤 뭐 할아버님의 영향을 받아주셨을까요? 아니면 우연히 하시게 되었나요? 아버님은 저기 16살 때쯤에 원래 나전칠기를 그 당시 이제 그 나전칠기를 배우셨다가 1년 만에 이 화각장의 그 아버님 스승님 되시는 음일천 선생님 공방의 그 스카웃이라고 해야 되나? 네, 네. 이제 가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하시게 됐는데 한 42년 이상 하셨죠. 또 아버님이 똑같은 화각장이지만 아버님이 추구하는 어떤 방향이 있을 거고 그 아드님은 또 그 생각은 또 아버님의 생각과 약간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버님은 아무래도 전통 그대로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전통이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정형화된 어떤 형에서 벗어나는 거를 좋아하시진 않으셨어요. 아, 네. 저 역시 옛날 작품도 좋아하고요. 그것도 좋아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현대적인 어떤 그런 쪽으로 약간 그 가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화각장을 하시는 분들이 또 우리 선생님 외에도 또 몇 분 계시나요? 저희 공방이 저희 이제 아버님이랑 저희 같은 공방 개념이니까 저희 공방이 하나 있고 또 인천에도 또 저기 중현무현 선생님이 또 한 분 계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오시면서도 보람 있는 일도 있으셨을 거고 가장 보람이 있을 때는 어떤 때였어요? 작품이 완성됐을 때 그런 어떤 완성됐을 때 그 희열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럴 때 가장 큰 이제 보람을 이제 느끼는 거고 혹자는 그런 말도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잘 만든 작품이 좋은 곳으로 이제 갔을 때 이제 보람도 느낀다고 하시긴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정말 잘 제작한 작품이 밖으로 나갈 때는 그래서 섭섭하거든요. 아, 그래요? 자기의 모든 정성과 땀이 배어 있는 그 작품이 마치 자기 곁을 떠나는 그런 느낌이신가 보다. 앞으로도 이제 이 우리 중요한 전통공예를 오래도록 지켜나가실 것 같은데 어떤 큰 꿈, 뭐 계획 같은 거 이런 거 있으실까요? 화가하기 그동안은
저변화에 대해서 문제가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요거를 좀더 어떻게 보면은 저변화 시키는 거에 대해서 고민도 좀더 해봐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 외국 분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화가공예를 한번 보고 싶다는 말을, 그런 말을, 그러니까 하고 싶다고 하는 생각을 그 만들고 싶은, 어떤 저변을 만들고 싶은, 기반을 만들고 싶은 게 꿈입니다. 고려시대 나전칠기와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예품 중 하나인 화각장. 그 이름이 세계에 펼쳐질 그날을 응원해 봅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문화, 우리 삶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한옥을 찾았습니다. 쉼과 여백이 느껴지는 정원, 도심 속 한옥 카페인데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고즈넉한 풍경을 만날 수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한옥 정원에서 만나는 여유 참 좋았습니다. 집안에 이렇게 연못을 만들어 놓으니까 더 정취가 있는데요. 연못 속에는 잉어도 있고, 또 저기 단풍 색깔 좀 보세요. 정말 이 가을이 오니까 훨씬 더 이 집의 정취를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름에도 시원해서 좋을 것 같아요. 100년 넘은 한옥을 개조해 만든 전통 찻집. 아는 사람만 찾아온다는 특별한 곳. 따뜻한 팥죽 한 그릇이 찬바람에 얼음 마음을 녹여줍니다. 도시의 100년 된 한옥 카페. 이곳의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카페를 하시게 되셨나요? 저희가 이게 대대로 경주이시 집성촌에 400년 동안 내려온 집 터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오시는 분은 저희 어르신들께서 그냥 보내지 않고 물 한 잔이라도 내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공간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 해서 저희가 찻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저는 이제 단팥죽 먹었는데요. 네. 메뉴도 완전 전통 메뉴로. 예, 맞습니다. 저희가 본연 그대로의 재료를 가지고 직접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여유로움이나 대화를 떠나서 건강도 또 챙겨가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 연못이 너무 예뻐요. 네. 근데 제 프로가 이제 창우 씨의 음악 여행이라 해서 이렇게 특이한 곳을 찾아가서 뵙고 또 마지막에는 노래를 하는 코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저 연못을 배경으로 노래해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이렇게 멋지신 선생님께서 해주시면은 저희 공간이 더 빛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 없이 스며든 한 줄기 달빛이 그 사람이 부딪혔던 이 빈 손을 잡아주어 쓸쓸한 이 마음을 달래주려고 잊혀졌던 그 눈동자 나를 보고 달빛만이 친구 되어 나 혼자 울고 있어.
빈 몸을 안아주어 텅 빈 이 가슴을 채워주려고 지워졌던 그 얼굴이 내 품에서 나 혼자 울고